국가가 불러놓고 국가가 버린 김일성 암살 부대의 최후가 궁금하기에 삼촌이 알려주나 말이야. 어, 1표 못 보고 온 친구들은 보고 오는 걸 추천한다 말이야. 어, 김일성 죽이려고 만들었다가 1971년에 갑자기 남북 화해 모드가 되면서 아예 쓸모가 없어진 684 부대. 3년 4개월간 지옥을 굴렀지만 어, 아무런 보상도 못 받은 그들은 지옥의 섬 실미도에서 탈출을 시작한다 말이야. 참고로 31명 중 훈련과 탈영으로 7명이 숨지면서 24명만 남은 상태였다 말이야. 인간 병계가 된 이들은 보초병 24명 중 18명을 순식간에 죽이고 실미도를 빠져나와가지고 버스를 훔쳐 서울로 향했다 말이야. 근데 한국군과 경찰들은 이들의 정체를 전혀 모르니 그냥 북한 무장공민 줄 알고 총격전을 펼쳤다 말이야. 684 부대원들은 수적 열세로 붙잡힐 위기에 처했는데 여기서 잡히면 얼마나 끔찍한 고문을 당할지 알았기에 대부분 수류탄으로 자결을 했다 말이야. 그럼에도 4명은 자결도 하지 못한 채 붙잡혀버렸는데 비밀이 발설될까 무서웠던 관계자는 야, 비밀을 지켜주면 내가 생계를 책임져 줄게 라는 약속을 했다 말이야. 당연히 구라였다 말이야. 4명은 비밀을 지켰지만 군 재판에서 바로 사형수가 돼버리면서 3개월 후 모두 세상을 떠났다 말이야. 4명의 사형수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지옥을 버텼는데 되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죽는 게 너무 억울하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단 말이야. 국가가 필요하다며 불러모은 31명의 청춘이 국가에게 비참하게 버려진 이 사건은 소설 실미도와 영화 실미도를 통해 묘사되어 있으니 아직 보지 않았다면 시청하는 걸 추천한단 말이야. 비겁한 변명입니다. 날 쏘고 가라. 같은 명장면들이 수도 없이 나온 영화니 절대 후회 안 할 거란 말이야. 너무 화가 나는 사건이라 꽁트는 생략이란 말이야.